연암집 강의를 한 8주 정도 그 주로 하니까 그 8주 정도 되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읽고 게을러진 거죠. 나머지는 잘안 읽고 또 열하일기 강의는 안 했으니까 열하일기는 다른 강좌가 열하일기만 따로 떼서 하는 강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열하일기는 읽지 않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논문 쓸 때나 읽고 뭐 이랬거든요. 재미는 열하일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열하일기는 뭐 따로 한번 구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암집에 나오는 내용들 한번 보시죠. 그 이제 제목이 아무리 하찮은 이야기라도 이렇게 붙여져 있죠. 그 비유가 이제 여기 장자가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는 연암이 장자와 같은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 장자와는 또 다른 결을 보여줘요. 이를테면 그 장자의 그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를테면 재물론 편에서 장자의 그 철뢰 지뢰 일뢰 하늘의 음악 또 땅의 음악 그리고 인간의 음악 인간의 음악은 이제 뭐 비죽 그러니까 피리 같은 악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고요. 또 사람 목소리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뢰 이거는 말씀드린 적 있죠. 저 땅의 음악, 대지의 음악. 그리고 이제 철뢰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이 지뢰를 표현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때 커다란 나무에 온갖 구멍에서 그 구멍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니까 그 구멍마다 뭐 고유 주파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가 뭐 웃는 소리, 아양 뜨는 소리, 뭐 화살 나는 소리, 뭐 꾸짖는 소리, 별별 소리가 다 난다고 막 화려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연암식으로 바꾸면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 하면, 그 인용된 부분 한번 보시죠. 그 상여 향인숙에 이렇게 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그 일찍이 상자요. 일찍이 여 향인. 향인은 이제 시골 사람. 일찍이 시골 사람과 함께 숙, 잠을 자는데, 한식이 뢰뢰하여, 코고는 소리가 우렁차서, 요 뢰뢰, 돌석자 세개 있잖아요. 여기 뢰자인데 코고는 소리를 뢰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코고는 소리가 우렁차서 그리고 여와 여소하며 와는 이제 토하는 것 같다. 여와 마치 코고는 소리가 마치 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소 또 휘파람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토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휘파람 부는 것 같고 여탄 여허 어떤 경우에는 탄식하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우는 것 같고, 또 여취와 어떤 경우에는 불 붙일 때왜 불쏘시개 넣어놓은 다음에 후 하고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확 이렇게 불 하는 소리 나잖아요. 뭐 그때 불 붙는 소리나 지금 불 붙는 소리나 같죠. 그리고 또 여정지 비하며 소단에 물이 끓어오를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우리 주전자 뭐 가스레인지 올려놓으면 끓을 때 소리 나잖아요. 부글부글 자글자글 뭐 이렇게. 또그 어떤 때는 소단에 물이 끓는 것 같고 여 공거지 돈철하며 어떤 경우에는 공거 빈수레. 빈수레는 이렇게 움직일 때 덜컹거리잖아요. 그 덜커덩 거리고 또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인자 거부하고 숨을 끌어들일 때그 숨을 들이쉴 때는 그, 그자가 이제 톱그자기, 톱그자예요. 그 톱질을 할때 드르륵 드르륵 하잖아요. 드르륵 드르륵. 그러니까 숨을 들이쉴 때는 드르렁거리는 톱질하는 소리가 나더니 또 분자 시후라, 또 숨을 내뿜을 때는 그 새끼 돼지가 씩씩대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그래서 이제 곁에서 잦은 다른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흔들어서 깨우면 벌컥 화를 내면서 아 무시해라 나는 코를 곤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예, 한 대목만 뽑았는데요. 그러니까 장자 스타일하고 장자와 비슷한 소재지만
다르죠. 장자는 정말 대자연의 소리를 표현을 했는데 연암은 코고는 소리에서 대자연을 보여주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게 연암이 이 공작금 문고 서문에 나오는 글인데요. 요 앞에는 이명 얘기를 해요.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귀에서 소리가 나니까 다른 동네 아이한테 내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기성여단이라 그 소리가 마치 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도 한번 들어봐 하고 귀를 대요. 들어봐. 근데 이명이 다른 사람에게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대보니까 그 애가 나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러니까 이제 얘가 내 소리를 못 들어준다고 울고 불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명은 병이죠. 코골이는 뭐 병은 아닙니다. 그 연암이 뭐라 그러냐면 이명은 병인데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울고 코골이는 병이 아닌데도 남이 지적해주면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기가 막히죠 그 대응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저 작년 6월에 이렇게 이명이 생겼어요. 귀가 이제 귀에서 오른쪽 귀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금은 안 납니다. 이제 소리가 나는데 그 이제 그 시계 태엽 감는 짜르륵 짜르륵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연암이 말하는 그 이명이로구나. 이걸 내 귀에 소리가 나는 걸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설폐해서는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뭐 이명을 그냥 놔두면 뭐 청력이 상실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겁을 주길래 저 물어봤어요. 저 장건호 선생이라고 이비인후과 그 의사인데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명은 치료법이 없고 그저 잠이나 푹 자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이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치료법이 없다는 게 적효약이었던 것 같아요. 치료법이 있다 그러면 또 그걸 치료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명이 더 심해졌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지금도 소리가 나는데 제가 못 듣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예 신경 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달라고 의사한테 가서 막 하소연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분이 딱 답을 주더라고요. 치료법이 없고요. 잠이나 잘 자세요. 이래서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아 참 그 사람 코 되게 시끄럽게 고네 뭐 이러고 말았을 텐데 여러분 잠 안 자고 이걸 글로 옮겨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낸 거죠. 또 다른 글을 한번 보죠. 그 다음에요. 아무리 괴상한 사람이라도 돌아보면 주변에 이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특히 그렇죠. 수집 취미를 가진 사람 중에서 이게 수집이라는 게 이게 참, 예, 참 가끔씩 무슨 뭐 보면 무슨 수집품 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저런 걸 수집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수석이나 난초 뭐 이런 건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중고 구두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전혀 수집품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수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집을 하게 되면 수집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수집벽. 동력출판사에 나와서 수집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수집은 일단 시작하면 많이 수집하면 더 많이 수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개 수집해 있을 때는 뭘 수집해야 되겠다는 길이 보이질 않는데 수집한 게 많으면 그 사이에 이제 그 목록이 작성되고 연대가 이제 쫙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뭐가 빠졌는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 막 중국 가고 뭐 인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채우다가 이제 사다리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연암집에도 이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연암 주제로 강의할 때마다 이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이 김홍년이에요. 김홍년. 김홍년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글자가 있지. 못 년자인데요.
이 김홍련이라는 인물이 이제 연암이 쓴 발성남기, 발은 트럭발, 이제 발성 그러면 성은 중이죠. 스님입니다. 그런데 발, 머리를 깎지 않은 스님, 뭐 이렇게 되니까 진짜 스님은 아니고 그냥 절에 의지해서 절에 붙어서 살아가는 한량, 뭐 그 정도 의미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김홍련인데, 연암이 어떻게 이 인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연암이 이제 그 뭐랄까 등산 마니아였어요. 산 오르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북쪽에 뭐 묘향산부터 남쪽에 지리산 뭐 수많은 산을 오르지 않은 산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산을 자주 올랐는데, 연암의 소원이 뭐냐면 이 전인 미답지척. 아직 앞사람들은, 전인들은 앞사람들은 미답, 아직 밟아보지 않은 곳, 전인 미답지처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그게 뭐 설악산이든 지리산이든 하여튼 여기는 아무도 올라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걸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연암 취미도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올라가려고 이제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연암이.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금강산을 오르려고 금강산에 쭉 갔더니, 금강산 그 암벽에 사람들 이름이 쫙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뭐 우리 한국인은 어디 가면 이름을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래서 뭐 독일에 있는 맥주 뭐 홀 뭐 천장에도 한글로 그 써져 있다 그러던데. 근데 이제 뭐 금강산이 있으면 금강산 그 봉우리 중에 이제 암벽이 이제 새기기 좋은 암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쫙 있으면 이제 여기다 이제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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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글 새긴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런데 이제 높은 데 새길수록 값이 더 나가겠죠. 그래서 높은 데 새겨져 있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이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 또 그 사람이 가진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을 사서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더 많이 줘야 이게 새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새길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맨 꼭대기에 저 함경도 관찰사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함경도 관찰사가 역시 이 지역에서는 최고의 그 세력가구나, 이걸 실감하고 있는데, 그보다 한참 위에 김홍련이라고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김홍련이라고. 그래서 연암이 그걸 보고는 도대체 저 김홍련이라는 자가 누구길래 관찰사의 그 권세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자기 이름을 새겼는가, 이렇게 궁금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연암이 이제 그 김홍련이 어떤 사람이지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란 얘기를 대체로 듣는데, 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걸, 이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게, 연암이 이제 이 전인 미답지처에 올라가려고 뭐 묘향산도 올라가고 무슨 가야산도 올라가고 막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야, 여기는 정말 아무도 올라가 보지 않았겠구나. 예? 내가 처음으로 올라간다고 딱 올라가 보면 거기에 김홍련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자꾸 당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이놈이 어떤 놈이길래 가는 데마다 이렇게 지 이름을 써놨느냐 그러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 가파른 암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아, 내가 지금 올라가기는 하나 내려갈 수 있을까 이렇게 겁이 나서 덜덜 떨리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닭다리 굵기로 김홍련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올랐는데 나라고 못 오르겠느냐 하고 예, 기운을 내서 올라간 적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만나게 됩니다.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술집 주막에 들렀는데, 어떤 사람이 눈짓으로 이제 이 김홍련이 이제 자가 대심이거든요. 저 사람이 대심이라고 예, 이렇게 일러줍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대심이라는 이 김홍련이라는 자가 원래 거부였다는 거예요. 굉장한 부자였는데
산 오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산 오르는데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기골도 장대하고 뛰어난 그 체력을 갖고 있어서 뭐 기생 두 명을 양쪽 옆구리에 끼고 담을 넘었다 뭐 이런 전설이 막 전해오고 하여튼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인데 이제 연암이 이제 저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만났을 때는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이미 늙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김옥년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말이야, 내가 저 가는 데마다 보니까 이 김옥년이라고 이름을 새겼던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김옥년이 내 이름을 세상에 후세에 알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 이름에. 그래서 연암이 웃습니다. 허허하고 웃으면서 그깟 돌에 아무리 이름을 새겨봤자 수십 년 수백 년 세월의 풍상이 지나고 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연암이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젊은 시절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미 그때는 이제 재산도 다 탕진하고 육체도 노쇠해가지고 이제 볼품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젊은 시절의 그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만나고 나서요.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김옥년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연암에게 자기 이야기를 글로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암벽을 찾은 거예요 김옥년이. 그래서 연암이 그러다가 이제 김옥년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그래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옥년이 뭐 새겼다든 그 어디 뭐 전국의 뭐 명산의 이름은 지금 찾을 수가 없고요. 다만 연암의 글에 새겨진 김옥년은 지금까지 전해지니까 과연 김옥년이 마지막에 행운을 얻은 거죠. 연암이라는 암벽을 만나가지고 글을 새겨가지고 지금 전해져 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쭉 앞에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만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그 인용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전해지는 게 그 저 한퇴지, 그러니까 한유. 한유가 보면 한유는 주로 한유도 이제 그 경조윤까지 했으니까 경조가 서울인데 서울시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경조윤 정도 됐나? 그랬지만 어쨌든 박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궁귀를 물리치는 제문까지 쓰고 그래요. 가난 귀신을 물리치려고 이렇게 글, 가난하면 이제 글을 써서 가난을 물리치려고 하고 뭐 악어가 나타나면 타 악어문, 악어를 물리치는 문장 뭐 이걸 쓰고 글쟁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죠. 뭐 무사는 칼을 휘두르고요. 오늘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성리학자들 때문에 조선이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글 쓰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서 이제 글을 썼는데 한유는 이제 주로 묘지명, 그러니까 저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묘에다가 이 묘지를 써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새길 명자요. 이걸 써주고 이게 이제 수입이 좀 짭짤한 거죠. 이걸로 먹고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그랬는데 한유의 묘지명이 워낙 또 명분이에요. 원래 묘지명은 일정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만 익히면 읽기도 쉽고 문장을 짓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한유의 묘지명은 글마다 다 달라요. 그 형식도 다르고 내용도 독창적이고. 그래서 사실 한유의 묘지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묘지명의 주인공은 별 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유의 문장 때문에 그 주인공이 지금까지 알려지거든요. 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기 써놨습니다만 이백이 그 형주 자사 한조종에게 이제 취직하려고 구직서를 보내요. 저 원서라 그러죠, 원서. 한조종을 막 지켜 띄우면서, 예? 뭐, 이, 당신에게 한번 옛날에 백락이 한번 돌아보면 그 말의 값이 두세 배 오른다 그랬는데, 사람은, 말은 그렇고 사람은 당신 한번 만나고 나면 그 값이 10배, 100배 치솟는다고 합디다. 그러니 나를 좀 어떻게 좀 잘 해주세요. 완전 그 200의 뛰어난 문장으로 사실 굉장히 그 뭡니까 믿을 사람 없다 싶을 정도로요. 200도 이런 짓을 했구나.
솔직히 그런 거거든요. 나 좀 어떻게 취직 좀 시켜주세요. 이런 저 글을 보냈는데 한조준은 사실 뭐 그냥 흔한 그런 사람이에요. 뭐 역사상 뭐 이름이 전해질 만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운 좋게 200이 그렇게 여한영주서라는 명문을 그 사람을 주제로 쓰는 바람에 지금 고문진보에도 실려서 사람들이 그냥 그 고전 공부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거죠. 뭐 연암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천리마라고 하는 게 그 사마천이 그 대기숙제가 그 의로운 선비이긴 했으나 공자가 알아줬기 때문에 널리 이름이 알려졌고 안연이 훌륭한 학자이긴 했으나 역시 공자가 알아줬기 때문에 뛰어난 선비로 이름이 전해진다. 그래서 파리가 천리를 갈 수는 없고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서 사실 꼬리는 아니고 왜 귀, 원래는 귀인데 꼬리로 잘못됐거든요. 어쨌든 천리마에게 붙어서 천리를 간 것처럼 공자가 천리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숙제나 안연은 뭐 파리 정도고 공자를 만나야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역할을 사마천은 자기가 한 거죠. 그래서 사마천이 아니면 전해질 수 없는 기록들이 이제 그 52만 8천 여자의 기록이 이제 전해져 오는 것처럼 연안도 이제 뭐 그런 위치가 된 거죠. 김옥년의 이름이 전해진 까닭인데 마지막에 김옥년을 평가한 내용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보시죠. 오신백조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이요. 까마귀는 온갖 새가 다 검은 줄 알고 지가 검으니까요. 그리고 백로는 다른 새가 희지 않은 것을 의아해하는구나. 지가 희니까요. 검은 놈은 다 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흰 놈은 다 다른 새도 다 희어야 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이 대목을 읽어야 하는데 말이죠. 예. 흰 새와 검은 새가 각기 옳다고 우기면 하늘도 그 송사에 실적 내겠네. 예. 답이 없잖아요. 사람은 모두 두 눈이 갖추어져 있지만 한 눈을 감아도 잘만 보인다. 어찌 꼭 두 눈이라야 밝게 본다 하겠는가. 한 눈뿐인 사람들 사는 일목국이란 나라도 있다고 한다. 뭐 실제는 없지만 산의 경위는 있습니다. 실제는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죠. 두 눈도 오히려 적다고 의심하여 도리의 이마에 덧붙이기도 하고 눈이 세 개인 겁니다. 다시 저 관음부로는 모습을 바꾸면 눈이 천 개나 되는구나. 관세음보살은 이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야 하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봐야 되니까 귀도 천 개고 눈도 천 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천 개의 눈이 다시 필요할 것인가? 장님도 검은 것은 볼 수 있다네. 뭐 눈이 없는 사람이나 눈이 천 개인 사람이라 뭐 검은 걸 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김구는 김옥년입니다. 김구는 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때는 이미 이제 노쇠에서 병에 걸린 거죠. 부처에 의지하여 자기 몸 보존한다네. 이제 절에 머물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거부였다 이거예요. 근데 거부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데 돈 다 탕진해버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연암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쌓아놓고 쓰지 않는다면 거지의 가난과 다를 것이 뭐 있겠나? 이런 인생관이 있을 수 있죠. 아, 돈을 써야지, 잘 써야지. 그러면서 쌓아놓으면 뭐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사람들은 각기 자기 만족에 사는 법이니 김옥년은 김옥년이 추구하는 것을 김옥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또 그 가치를 각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니 그걸 꼭 이렇게 합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 만족에 사는 법이니 꼭 서로 배울 것은 없지. 각자 뭐 본받을 것 없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 된다. 대심, 김옥년입니다. 대심은 이미 뭇사람과 다른 길을 갔는데 이 때문에 서로 의아하게 여긴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김옥년의 편을 들어주는 글을 뭐 발스남기에서 썼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연암의 그 교유를 한번 봅니다. 누구나 벗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연암이 어떻게 연암은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래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을 벗으로 사귀기는 쉽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을 벗으로 사귀기가 더 어렵거든요. 벗으로 사귄다는 건 이제
그 벗이 이제 인정해야 벗이 되는 건데,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필리아 쓸 때도 그랬고요. 권력자들은 오히려 더 친구를 사귀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권력 때문에 친구인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좋아서 친구로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함이요. 그 학문이라는, 학문의 도리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일단 달라지는 게, 보시죠. 학문지도는 못하라. 학문하는 도리는 다른 것이 없다. 유불식이거든. 알지 못하는 게 있으면 집 도지인이 문지가여라.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는 것이 옳다. 원래 성리학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취유도의 정은, 성리학은요, 유도지상. 이 유도지사에게 도리를 아는 취유도, 논어에는 취유도의 정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도지사에게 취, 나아가서 나 자신을 정, 바로잡는다. 그러니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리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공자는 뭐, 삼인행의 필요하사은 이런,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이제 3인 중에 한 사람은 나고, 한 사람은 나쁜 짓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선행하는 사람, 선한 사람은 본받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반민거사로 삼아서 자기를 반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선악이 개오사. 이게 이제 선이든 악이든, 모두 나의 스승이다. 뭐 이런 입장이 되지만 성리학자들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물어야 돼요. 길 가는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암은 이미 이제 그 세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길 가는 어린아이에게라도 물어야 된다. 이 관점입니다. 지식의 위계가 바뀐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그다음 문단에 이제 쭉 풀이가 되어 있고요. 연암의 벗들, 그 이러면 이제 연암의 벗들과 잘 사귀었는가? 잘 사귄 건 틀림없어요. 연암이 중국에 가서 벗들을 사귀는데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연암은. 홍대용은 중국어를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 가서 그 항주에서 올라온 새 선비하고 이제 막역지우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홍대용이 이제 그 북경에 갔는데, 홍대용의 이름이 이제 이미 북경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절강성 항주에서 이 청나라 조정에 벼슬하기 위해서 올라온 세 사람의 선비가 홍대용을 만나고 싶다고 역관을 통해서 요청을 해오는데 홍대용이 거절합니다. 만날 만한 사람은 못 된다, 이렇게 보고요. 왜 거절을 하냐면, 한족 출신으로 이 청나라 오랑캐의 조정에 벼슬을 하려고 하는 건 이 뜻이 높지 않다. 꼰대, 꼰대요. 그러니까 안 만나줘요. 그런데 이제 재차 요청을 해오고 또 역관이 간곡히 부탁하니까 만나줍니다. 근데 그 결과 평생의 우정이 되는데, 만나는데, 이제 그러면 한번 만나보기는 할까 하고, 이제 만나는 장소에 가서 홍대용이 낙빈왕의 시를 앞쪽의 그 시 대꾸, 낙빈왕의 대꾸를 읊어요. 그러니까 그 항주에서 올라온 선비 중에 한 사람이 그 대꾸 뒷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던진 식구에 대꾸가 바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야기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사람도 이 낙빈왕의 시를 읽고 감동을 했구나. 거기에 이제 이게 이 합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뭐 이건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뭐 그 돈독한 우정이 이어집니다. 그 홍덕배 묘지명을, 홍대용이 죽었을 때 홍덕배 묘지명을 또 연암이 썼어요. 거기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 엄성, 반정균, 육비 뭐 이 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연암도 이제 북경에 열하까지 북경에 갔다가 황제가 없으니까 열하까지 갔다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는 도중에 만나는 중국인들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상 중국어를 못해요, 연암은.
그런데도 그렇게 잘 사귀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이상하죠, 그죠? 그렇죠. 예, 말을 못했기 때문에 잘 사귄 것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말이 잘 되면 오히려 잘 못 사귀고요. 말을 못하니까 서로 이제 최대한 자신을 낮춰서 정말 잘 살펴야 이게 되는 거겠죠. 오히려 그래서 잘, 물론 필담을 했습니다. 연하면 이제 고문의 대가니까 뭐 필담은 자유자재로 했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오히려 우리가 언어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을 잘 사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 경우 보면 해외여행은 역시 언어가 안 통하는 곳으로 가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손짓발짓 하면서 해야 재미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연함이 정말 그 우정을 절실하게 나누었다 싶은 사람이 유한준인데 역시 이제 문장고로 손꼽히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가까웠던 유한준과 악연이 됩니다. 이게 고뇌 곡을 한번 보시죠. 그 원래 유한준에게 보낸 그 편지글 속에 나오던 그 식구가 한 수 소개져 있죠. 모신 모덕 용수산하야. 용수산은 이제 개경 부근에 있는 산인데 저물역 용수산에 올라서 후 조카 부지런히 조카 그대를 후 기다려서나 부지 오지 않더니 오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산을 좋아해가지고 용수산 꼭대기에서 만나자 이랬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제 연함이 친구가 안 오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방을 돌아보니까 강수 동네하야 불경기거러니 강수 강이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동쪽에서 흘러와서 불경기거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보이지 않더니 보이지 않습디다. 야심 범월이 귀할세 야심 밤이 깊어서 범월 달빛이 넘실대는데 그 넘실대는 달빛을 마치 타듯이 귀 돌아오는 거죠. 내려왔는데 산에서 내려왔는데 정하한 오수 정자 아래에 있는 정자 부근에 있는 노수 늙은 나무가 백이일립이라. 이럴 때 이 마리을 이자는 같을 여자와 같아요. 허연 것이 허연 모습이 마치 같을 여자 약자도 같고요. 마치 일립 마치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길래 나는 조카가 거기에 와 있는 줄 알았소이다 이런 내용. 난 또 그대가 먼저와 우의 조카 선제 기간이랍니다. 난 또 그대가 먼저와 그 사이에 있는가 했다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산에서 만나자고 해서 산 위에 올랐는데 친구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제 밤이 돼서 달빛을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계속 친구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정자 옆에 허옇게 이제 이 나무가 서 있는데 그게 마치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 자네 왔는가 하고 잠깐 당시 그대가 와 있는 줄 생각했다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를 잘 음미해 보면 이게 참 거기에 서 있고 싶다는 생각이 딱 연암 내려왔을 때 거기에 딱 서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벗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게 그 고산 유수 곡이라고 그 높은 산과 흐르는 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이른바 고금대 그러니까 배가 절연이라고 배가와 종자기 이야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게 고산곡, 유순곡이 나오는데 곡이 그 고사에 맞춰서 이렇게 편지에 실리는 이거 뭐 시죠. 네. 시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간절하게 드러나는데 유한준과는 나중에 악연으로 바뀝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유한준이 그 맹렬하게 연함을 비난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랑캐기 언어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연함이 열알기를 쓸 때 뭐 이 당시 조선은요 안에서는 저 명나라 연호를 썼어요. 숭정 기원 후 몇 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 외교 문서를 보낼 때는 숭정 명나라 연호 쓰면 안 되죠. 뭐 가경이니 뭐 이런 식으로 청나라 연호를 썼어요. 그런데 연함이 이제 압록강을 딱 넘어서면서 열하일기를 시작하면서 숭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청나라 땅에서.
그렇다고 해서 연암의 자존심상 청나라 연원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3일, 후경 3일, 뭐 저 10간 12지에 의해서 날짜를 뭐 갑자 을축 병인 정모 뭐 이런 식으로 뭐 경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경보다 앞서서 3일이니 뭐 그 후 3경자니 뭐 이런 식으로요. 후 3경자니 세 번째 경일이 되는 날이라느니 그 날 뒤라니 이런 식으로 날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연암으로서는 청나라 연호는 쓰기 싫고 그렇다고 청나라 땅에 들어가서 명나라 연호를 쓸 수도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정확하게 살피지 않고 뭐 오랑캐 연호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할 정도가 돼버린 거죠. 유한중과. 그리고 이제 그 선친 그 묘를 제가 거기 써놨죠. 그 선친의 묘소를 이장하는 문제로 또 부딪혀서 굉장히 그 안 좋은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정이란 건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유한준의 문장을 연암이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친구고 또 문학적 평가는 평가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문단도 그렇잖아요. 친한 문인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띄워주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안 그러면 이제 서로 뭐 다시 보지도 않기도 하고 뭐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참 예민합니다. 참 예민하죠. 그때 뭐 평소에 또 좋아하던 작가가 글을 썼는데 또 뭐 정치적으로 안 맞는다고 또 미워하기 시작하고 뭐 그러다가 또 문장도 안 좋다고 또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아주 있습니다. 분리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또 시 한 수 봅니다. 그 이제 아버지가 그리워 형을 바라보다. 예, 이게 시가 이제 연암의 절창이에요. 그 연암의 형이 죽어요. 연암의 형이 죽고 형을 그렇게 따랐는데 형이 죽습니다. 하처경고였던가요? 금일사형 하처경 맞네. 네. 근데 여기 저 날짜를 제가 적어놨을 때 51세 때 연암이 51세 때 큰형 박희원이 58세로 죽어요. 그 연암을 이제 정말 알아주던 형이었는데 사실 알아준다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연암을 잘 알아줘. 다산의 경우에는 저 둘째 형 그 정약전이 다산을 정말 알아줬죠. 그런데 그런 형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이를 이 시를 씁니다. 연암 억선형. 연암에서 선형 돌아가신 형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예요. 아형 안발 정수사요. 누구 숫자가 빠졌네요. 우리 형의 안발 얼굴 생김새와 이 얼굴의 머리카락이나 수염난 모습. 수염난 모습도 이제 딱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얼굴 생김새나 수염난 모습이 정 일찍이 뭐 어찌 그 일찍이 누구를 닮았던가. 누구 닮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닮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렴풋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매억 성군, 성군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우면 그리울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강 아영이라 우리 형을 강 봤다. 그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리운데 아버지의 초상화도 없고 사진도 없고 하니까 그 그리움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려면 형 얼굴을 이렇게 보면 형 얼굴이 이제 아버지 얼굴하고 비슷하니까 그게 이제 형이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형의 얼굴을 보면서 달랬는데 그 형이 죽은 거예요. 이제 형이 죽었으니 금일 이제 사형. 형이 그리우면 하척연 어느 곳에서 형을 볼 것인가, 또 그 그리움을 달랠 것인가. 자장 스스로 금매 뭐 두건과 매는 소매 매예요. 매 좀 발음이 좀 어렵죠. 매. 여기 오더이자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별 그러면 이제 이게 헤어지면서 소매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결별로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그냥 요즘 다 결별 그러는데 원래는 매별입니다. 뭐 다 결별이라고 하면 결별인 거죠. 뭐 이게 아무튼 매별이고요. 그 이제 어쨌든 두건 걸치고 옷 입고 연계 시냇물에 영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시냇물에 나를 비춰보러 가야겠네. 뭐 이런. 그러니까 본래 이제 아버지가 그리우면 형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얼굴에서 아버지 모습을 찾으면서 그리움을 달랬다가 형이 죽고 나니까 이제 또 어디서 보지 하는데 이제 그럼 내 얼굴이다 하고 이제 가서 내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거기서 형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연암의 그 심정이 이런 데 딱 보이죠. 연암의 절창이에요. 저는 이제 딱 보니까 그러면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뭐 해드릴 수가 없고 이제 뭐 생각만 하는데 저한테 이제 시를 쓰면 계속 보내주는 분이 시인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뭐 제 이문재 시인도 뭐 시 쓰면 보내주고 뭐 미발표 시 뭐 읽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김춘성 시인이라는 분은 매일 보내요. 매일. 하여튼 어김없이 한 새벽 6시에 보내놓으면 제가 8시쯤에 보고 이러는데 예, 이렇게 막 받기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송구스럽긴 하던데 그러면 이제 뭐 7번째 시집인가 이게 나왔는데 어쨌든 어제가 어버이날인데 어제 온 시가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고 내용이 뭐냐면 어버이날이니까 근데 아버지는 왜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안 됐으면 훨씬 자유롭고 하고 싶은 대로 잘 살았을 텐데 왜 아버지가 되셔갖고 또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만 안 되었더라면 훨씬 더 우아하게 하고 싶은 거 이루면서 사셨을 텐데 왜 어머니가 되셔갖고 뭐 그런 내용의 시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그분도 이제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술 한잔 올립니다. 그리고 상향 이러고 이제 시가 끝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생각을 해보니 글쎄 말입니다. 왜 아버지가 되셔갖고 예, 또 왜 어머니가 되셔갖고 그런 선택을 하셨나 싶더라고요. 뭐 저도 같은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연암 이 대목을 읽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형 얼굴 보면 과연 아버지랑 비슷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요, 그 형보다요, 제 아들 놈 얼굴 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아들. 예, 그 언젠가 집에 제사 지내러 이렇게 내려갈 때 이 기차에서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닮았더라고요.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뭐, 요즘은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만 아들을 혼내지도 못하고. 아버지 같아갖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쭉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 에피소드 하나가 마지막에 실려 있네요. 이것도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고죠.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저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구룡포라는 곳입니다. 그 포항 밑에.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동네 뒤쪽에 그 마을 그 뒤쪽에 후동댐이라고 저수지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 저수지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뭐 그냥 거의 1층이 그냥 다 잠길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그 이 아버지들이 주로 어머니가 데려오시진 않았고 주로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그 애 구조하러 온 거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나도 이제 살았다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저는 놔두고 제 사촌을 데리고 가시는 게 없고 가시는 거예요. 제 사촌이 맨 저하고 같이 2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 아버지가 오더니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업고 가시고 사촌을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는 게 한참 뒤입니다. 그 적어놨는데 그 청나라 때 학자 중에 장대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사서우라는 책을 썼어요. 우연히 또 제가 이 책을 구해가지고 읽었는데 번역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사욕 극기복리 할 때 이게 사심을 극복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할 때 뭐가 사심이냐 그러면 근데 이제 장대가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밤에 형의 아들이 아프면 그 밤중에 뭐 한 10차례 가서 그 차도가 있는지를 살피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프면 그냥 한 번 가서 살펴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막상 돌아와서 형의 아들은 10번 가서 살피지만 일단 돌아오면은 잠깐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한 번 가서 한 번밖에 안 보지만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게 이제 극기복례가 되는 거죠. 이 대목을 읽고 나니까 아, 제 아버지가 이렇게 비록 이제 저 동생의 아들을 등에 업고 가지만 그 마음은 계속 저한테 있었을 것이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극기복례 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자신이 없어요. 예. 하여튼 저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걸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연암의 이 글이 참 절창이니까 여러분들만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